우리 옆 사람과 함께 다 같이 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자, 내 마음에 따뜻한 온정이 공기가 옆 사람에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자, 이를 손을 잡고 예, 다 같이 반갑소 하신 다음에 한번 웃는데 어떻게 웃느냐? 그냥 목에서만 하하하 이렇게 웃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힘차게 한 15초를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15초. 아시겠습니까? 네. 자, 다 손을 다 잡으셨죠? 네. 다 같이 반갑소. 시작. 그만 그만. 네, 지금 15초를 웃어야 했는데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그냥 하하하하 하하하 이렇게 웃었어요. 근데 이를 웃지 말고 그냥 하하하하 이렇게 한 호흡에 웃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운동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웃음의 운동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자,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자, 손 잡으셨어요? 네. 다 같이 반갑소. 엄청난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일부러 단전 호흡을 하고 복식 호흡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방금 우리가 10초, 15초 동안 이렇게 웃었는 걸로 이미 우리 교수님들은 이틀이나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나에게 필요한, 내 몸속에 필요한 엔돌핀, 다이돌핀, 엔기팔린, 암을 죽인다는 엔케이시포, 디케이시포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막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웃음이 절실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박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박수. 자, 박수를 천천히 열 번만 한번 쳐보겠습니다. 열 번만. 아시겠죠? 네. 자, 박수 준비.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때요? 손바닥이 좀 아프죠? 예. 네. 박수는 이렇게 칩니다. 자, 그런데 박수를 한 번 더 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최대한 빠르게 10초 동안만 한번 쳐보겠습니다. 10초 동안. 자, 박수 준비! 예. 시작! 네.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수님들이 나가서 얼마든지 써먹어도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 참 번데기는 주름이 많죠? 번데기가 주름이 많습니다. 이 번데기가 왜 주름이 많을까요? 나이가 많아서 많을까요? 너무 많이 웃어서 많을까요? 네. 이 번데기는요, 번데기가 되기 전까지 스트레스, 시운한 고통, 또 그 참 아주 하찮은 이런 존재로 살았기 때문에 이 번데기가 주름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주름은요, 일부러 우리가 이 주름진 그런 삶을 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내 나이보다도 훨씬 더 많아 보이는 이런 사람들의 그 삶 자체를 보면 어쩔 수 없는 이 주름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런 주름진 삶을 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우리는요, 백화점에 가면은 수많은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 백화점에 가면은 없는 것이 없다. 없는 것을 백화점에 가면 다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에서조차 팔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웃음. 네, 그것도 맞습니다. 또? 건강. 네, 맞습니다. 행복. 또? 행복.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이분께 힘찬 박수를 한번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이 건강과 행복은 팔지는 않습니다. 이 건강과 행복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런 분들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체를 달궜던 인체공학 박사님은 이 건강과 행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신체 공학 박사님도 이 건강과 행복만큼은 만들지 못합니다. 이 건강과 행복은 오로지 자가 발전입니다. 내 스스로 공장장이요, 내 스스로 기술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건강과 행복을 만드는 일을 중단을 하고 포기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노숙자가 늘어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희망을 키우고 자가발전 일을 열심히 돌리려는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전 세계를 증명하려던 그 진시황, 그 진시황은 자기가 늙지 않으려고 전 세계적으로 블루투를 구해서 먹었지만 그 사람 죽었습니다. 3천 국리를 건네려던 의자왕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글 잘하고 공부 잘한다는 그 이태백도 죽었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 지금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내가 안 죽노? 아 정신은 뭐하고 안 되고 가노? 하는 이런 사람은 잘 안 죽습니다. 잘 안 죽어요. 아니 이 세상에도 필요 없다는 사람을 저 세상에 간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 세상에도 그런 사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 저 사람 너무 아깝다. 정말 저 사람은 좀 더 살아도 좋은데 하, 저 사람이 좀 더 살아서 우리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웃음을 주고 행복을 주었으면 더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사람은요 빨리 모시고 갑니다. 왜? 이 세상에도 웃음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듯이 저 세상에도 웃음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웃어볼까요? 네, 우리 그래서 우리는요 간혹 그런 사람이 살아가다 있다고 해도 저 같은 사람이 또 이런 자리에 또 여러분들 우리 교수님들께 웃음을 주고 또 행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비해서 저도 우리 대한민국에 이 대한민국을 웃음 바다를 만드는 그날까지 이 웃음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 대한민국 웃음바다가 되고 이 참천이 금수강산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그날까지 저는 이 웃음을 공부를 하고 이 대한민국의 참천이 금수강산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그날은 우리 전 세계적으로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이 대한민국이 우뚝 서는 그날까지 이 웃음을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